드라이브. 커트볼 드라이브 걸어봐요. 이제 쭉. 이제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더 강하게. 하나, 둘, 쭉. 그렇지. 강하게. 그렇죠. 쭉. 그렇지. 더 강하게. 다시. 쭉. 쭉. 더. 쭉. 그렇지. 쭉. 나가세요. 쭉.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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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그렇지. 강하게. 쭉. 그래. 쭉. 그래. 본인은 지금 레슨을 받을 때는 넘기기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넘기듯 하면 안 된다고. 최대치를 해야 돼. 최대치. 10개를 하더라도 내가 베스트를 해야 돼. 이렇게 10개 연결해가지고 100개 연습하는 효과가 없어. 쭉. 그렇지. 맞을 때 쭉. 그렇지. 쭉. 자, 게임할 때 봐봐. 상대방이 지금 내가 이렇게 줬어. 이거 연결하려고 칠 거예요? 결정구 내려고 칠 거 아니야. 근데 평소에 연습할 때 결정구 내는 연습을 안 한단 말이야, 본인이. 에?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 연결하는 잘해. 본인 연결은 잘해. 그러니까 결정구 내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결정구 내는 연습. 쭉! 더! 쭉! 그래, 더! 쭉! 자, 팔 더 올라가야죠. 팔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팔이 올라가야죠. 팔이 올라가야죠. 그렇지. 팔이 올라가야죠. 그렇지. 그렇지. 팔이 올라가야지. 쭉. 그렇지. 팔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래. 더. 그렇지. 궤적을 올려잡아. 그렇지. 그렇지. 궤적을 올려잡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더. 궤적 올려잡아. 그렇지. 더. 다시. 쭉. 그렇지. 근데 올려잡아야 돼.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팔이 올라가야 돼요. 자, 준비. 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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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냐? 타트를. 이렇게 와봐요. 해봐. 그래. 걸어. 다시. 타트. 쭉. 자, 다시. 하나. 쭉. 더. 팔이 올라가야 돼요. 쭉. 그래. 팔이 올라가야 돼요. 쭉. 팔이 올라가야 돼요. 쭉. 준비. 아야. 오른발이. 이것만 쓰잖아, 지금. 하나. 자. 쭉. 하나. 이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본인은. 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하는데. 하나. 쭉. 이렇게 같이 나가줘야지 힘이 있는 거지. 양쪽의 스탠스를 딱 유지해주면서 쭉. 그렇지. 두 발을 나가서 써줘야지. 하나, 두 발 나가. 그래. 자, 두 발 나가. 그렇지. 두 발 나가. 쭉. 팔꿈치 올려요. 두 발 나가. 쭉. 그래. 팔 쭉 올라가 들어가야지. 자, 쭉. 그렇지. 두 발 나가요. 그렇지. 아, 발이 이상해. 오른발 빠지고 왼발 들어가고. 그렇지. 하나.
왼발. 그렇지. 에?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이 발만 갈라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같이 가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왼발로 밀어주는 느낌이. 하나, 왼발 밀어. 쭉. 그래. 그래야 가서 땅 또 튕길 수가 있어. 이렇게만 가면 여기서 땅 튕기기가 어려워. 에? 그러니까 짧게 잡고 멀리 칠 때도 있는데, 어? 지금 요런 스탠스에서는 같이 가서 빵 쳐주는 게 좋다고. 아, 같이 가. 쭉! 그래, 예? 발 더 올려요. 같이 가요. 자, 같이 가. 쭉! 팔꿈치 올려요. 같이 가. 쭉! 그렇지. 팔꿈치 가. 같이 가. 쭉! 그렇지. 같이 가, 쭉, 그렇지. 같이 가, 쭉, 그렇지. 같이 가서, 쭉, 그렇지. 같이 가요, 다시. 같이 가, 쭉, 그렇지. 같이 가, 쭉, 그렇지. 팔꿈치 더 들어, 쭉, 그렇지. 팔꿈치 들어서, 쭉, 그렇지. 발꿈치 잡아 쭉! 그렇지! 쭉!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커트가 많이 먹었거나 뭐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이 힘이 딸리는 거거든. 그죠? 네네. 이 공의 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미스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러면은 그 미스가 많이 안 나오게 하려면 공하고 어쨌거나 가까운 데서 스타트를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준비해봐요. 자, 오른발 준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멀리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꾸 오른발만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가 갈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갈 수 있는, 가더라도 공에 힘이 없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런 건 들어 올리는 상황인 거지 제끼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어? 그러면 자, 놓고 최대한 가까이 가. 그렇지. 가까이 갔을 때는 내가 또 거기서 힘을 쓰기가 쉬워진단 말이지. 그러면 자, 준비해봐요. 자, 다시. 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준비. 자, 바로 때려봐. 그게 뭐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먼저 선택하지 말고, 어? 그렇지. 이걸 항상 먼저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거나 상대가 속여가지고 내가 이랬을 때는 멀리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네. 가서 땡겨야 되니까. 근데 이런 공들은 지금 자 보이는 거잖아. 그지? 보이는 공인데 가서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두 발이 먼저 가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주라는 얘기야. 자, 그렇지. 그러면 다 찬스 볼인데 이게 지금. 그렇지. 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깎이는 공도 가서 제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 이해됐어요? 네네. 에? 그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서브 넣고도 마찬가지야. 서브 넣어봐요. 카트 서브 넣어봐. 카트 서브 넣어봐. 이렇게 줬어. 어? 그러면 지금 봐봐. 거기서 멀리 있는 상태에 스타트 했지? 에? 다시. 자. 자. 그래, 가까이 가서. 근데 지금도 봐봐. 이렇게 서브를 넣었어. 봐봐. 이렇게 서브를 넣었어.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잡아. 멀잖아. 이 발만 상을 쳐주면 되는데 이 발을 이렇게 짧게 쳐, 이렇게 짧게 딱 쳐줬을 때와 이 발만 갈 때는 틀린 거지. 물론 이렇게 갈 때도 있어. 오른발만 이렇게 서브 딱 넣고 이렇게 오른발만 먼저 잡을 때도 있어.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서 가면서 스윙을 이렇게 벌려치기가 어렵다고. 내 몸쪽으로 당겨치기가 좋은 거지. 응?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부러 멀리 잡아놓고 늦게 스타트 한 다음에
늦게 스타트한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서 칠 때가 있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자들은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스텝을 쪼갠단 말이야. 이렇게 오면 가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게 약간의 차이인 거예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드라이브를 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 스텝을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스텝. 그러니까 왼발이 밀면 오른발이 가잖아, 이렇게. 왼발이 밀면 오른발이 가. 백 쪽에 돌아설 때 오른발이 밀면 이렇게 왼발 가듯이. 다시. 그렇지. 가서 팔 더 올려요. 다시. 그렇지. 더 쭉. 쭉. 그렇지. 또 카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팔 더 올려요. 셋. 쭉. 셋. 드놓고 쭉. 그렇지. 어? 두 발 다 가. 두 발 다 가. 쭉. 그래. 어? 두 발 다 가요. 두 발 다 가. 쭉. 그렇지. 두 발 다 가서 다시. 두 발 다 가서 쭉. 그렇지. 두 발 다 가서 쭉. 다시. 두 발 다 가서 쭉. 그렇지. 어? 서브 놓고 해봐요. 네? 서브 놓고 해봐요. 이거 카트 서브야? 쇼브 회전 서브야? 카트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쭉! 서브 넣으면서 일로 쪼르르 가지 말고. 서브 놓고 딱 제자리에서 준비해요. 제자리에서 준비해. 이거 어? 쪼로로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준비해요. 자, 다시. 여기서 제자리에서 저 잔발 잔발 쭉. 그래, 잔발 움직이고 있으라고. 어? 자, 하나 봐봐. 하나. 하나. 그렇지. 잔발을 맞춰줘요. 하나, 하나, 밀어, 쭉! 또 막 못 밀었죠? 가볍게, 가볍게! 그렇지.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가볍게 느낌만 있으면 돼. 거의 안 해도 상관없어. 자, 하나, 쭉! 그렇지. 먼저 가서 쫙! 먼저 가서 쭉! 그렇지. 팔 더 쫙 올려요. 하나, 하나, 쭉! 그렇지. 쭉! 그래. 하나, 쭉! 그렇지. 더 같이 가지고. 같이 쭉! 다시. 아, 쭉! 싫어. 이렇게. 또 덮어주라고, 이렇게 또. 쭉 덮어줘야지, 이렇게. 덮어주라고. 쭉! 그렇지. 덮어줘야지, 가서.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더. 쭉! 더, 다시. 네. 쭉! 그렇지. 에? 이해 좀 됐어요? 좀 알겠어요? 팔 더 올리세요. 에?
게임할 때 자꾸 그걸 써먹어야지.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올리라고. 쭉! 쭉! 그렇지. 쭉! 그렇지. 그렇지. 그래. 자, 아무데나 갑니다. 움직이고 쭉. 움직이고 쭉. 네. 지금도 좋은 자세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들어왔어, 일로 왔어. 그럼 오른발로 툭 이렇게 밀어주질 못한 거야. 몸을 이렇게 있다가 툭 이렇게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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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봐.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느낌. 그냥 이런 느낌. 에? 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치잖아요. 서브 넣고 이런 느낌. 오른발로 탁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고급 스킬. 허접 스킬. 고급 스킬. 에? 고급 스킬. 오른발. 그렇지. 에? 이제. 딱 기다려, 기다려. 치지 마. 쭉. 그렇지. 에?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칠 이유가 없어. 그렇지. 다시. 지금도 돌아서면서 친단 말이에요. 돌아, 도, 하트 줘봐요. 약간 이렇게 치는 느낌이란 말이야. 에? 돌아서, 돌아서, 쭉! 에? 다시. 돌아, 쭉! 그렇지, 너. 돌아서,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돌아야지. 왼쪽에서, 어? 네. 돌아서, 쭉! 그렇지! 에? 그게 지금 돌아섰을 때 공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에 왔으면, 가면서, 몸쪽으로 왔어. 빠지면서, 왼발이, 왼발이. 왼발 옆으로 쭉 빼. 그렇지. 그렇지. 몸이 도는 와중에 왼발을 빼는 거지. 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시 자리 잡아봐. 자리 잡아봐. 스탑. 자세 낮춰, 확실히. 에. 딱 잡아. 흐느적거리지 말고. 자, 가만있어요. 그럼 이렇게 왔다고. 그럼 왼발을 저 뒤로 빼. 돌리면서. 그래. 들어와, 들어와, 일로. 그만큼 못 돌아서잖아. 자, 돌아서 봐요. 가만있어. 에? 쭉! 아니! 왼발을 빼라고! 이렇게! 그래! 자세 잡아요. 돌아서서. 딱! 쭉! 아니, 왼발을 쭉 밀으라니까? 그래! 라켓 열어주고. 자, 다시. 그게 뭐야, 지금 드라이브 자세가. 확실히 잡으라고. 에. 다시. 뭐지? 턴. 턴. 그게 턴 자세 맞아? 아, 이게 턴 자세 맞냐고, 지금. 더 옆으로 확 돌아서야지. 다리에 힘을 더 주고, 자세를 낮추고. 낮추고. 응.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냥. 응. 응. 자꾸 이렇게 흐느적거려. 그래. 옆으로 빠지는데 중심이 좀 숙여져야지. 옆으로 빼봐. 그렇지. 더 빼고 회전시켜, 다시. 그래. 미리 가지 말고. 준비. 다리 더 넓게 쓰고.
아니 서 있지를 못해 왜? 아 나 어디 하지? 이거 안 돼요. 아 이렇게 딱 있어 보라고 이렇게 자세를. 그래 왼발을 저 뒤로. 그래. 그래야지 각이 열릴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왼발을 앞으로 넣는 거예요? 아 왼발을 앞으로만 넣으면 각이 좁아져서 안 된다니까. 어? 지금 봐봐 일로 줘봐 카트 줘봐 일로 일로 줘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 발이 빠져야지 이게 열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이게 내가 돌아섰을 때 좁아 이게 빠져야지 열리는 거잖아 지금. 돌아섰을 때 좁아 뭐? 어? 턴 나중에 카메라 봐봐. 너무 웃겨. 그게 드라이브 자세인가? 너무 웃길 것 같아. 아, 이렇게 있다가 딱 돌아가라고, 이렇게. 네. 그래, 그렇게. 턴. 그래. 베스트로 하라고, 베스트로. 드라이. 다시 준비. 턴. 그렇지. 그니까 왼발이 일로 가냐. 돌아서 봐. 다시. 턴. 공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앞으로 오냐. 턴. 짧아. 왼발이 앞으로 들어오냐. 어? 지금 이렇게 빠졌어. 그럼 왼발이 절로 가냐. 이거는 공에 따라서 자른 거잖아. 상대방이 공을 준 거를 보고선 그 위치에 가서 어떻게 서 있을 거야. 안 그래요? 네네. 자, 턴. 들어. 자, 다시. 턴. 자, 왔어. 어? 다시. 턴. 이렇게 왔어. 그래, 여기 빠져야 될 거 아니야. 해줘. 네. 아니, 기본 자세를 못 잡어? 자세. 학벌 몇 년을 쳤는데.